045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50입니다. 50은 동사는 1962년 설립되어 2000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접착제 및 기타 화학 제품 제조,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재화 및 용역으로는 초산 비닐수지 에멀전 접착제, 한멜트 접착제, 실란트 등이 있음. 접착제 시장은 약 2,500, 3,000억 원 규모로 동사의 점유율은 약 15%인 15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는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임. 기업 개요 대시 접착제 및 기타 화학 제품 제조, 판매 업체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본사 및 제1공장을, 인천물류센터의 2공장을, 충청북도 충주시의 충주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요 제품은 초산 비닐수지 에멀전 및 합성고무, 한멜트 등의 접착제 관련 품목이며 이를 통해 매출액의 100%가 발생하고 있음. 대시 국내 접착제 시장은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한 가운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로 추정되며, 이 중 초산 비닐수직의 에멀전 접착제 시장에서는 약 35%의 점유율로 경쟁력을 확보. 재무 대시 건설용 초산 비닐수지 에멀전 접착제 및 문구용 접착제, 합성고무 및 한멜트 접착제의 판매 증가에도 포장용 및 사무용 접착 테이프의 판매가 감소한 바 매출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친환경 접착제 비중 확대, 스트레치 필름, 특수용 장갑 등 제품 다양화 등에도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건설용 접착제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 50의 시가 총액은 53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50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3위입니다. 50의 상장 주식수는 1694만 1901 흔내 주입니다. 50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50의 퍼은 7.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0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2배, 6,0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9번지억 원, 94억 원, 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8번지억 원, 94억 원, 75억 원입니다. 50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156.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6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8-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71-1.21%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